안녕하세요. 비트맨 대표 배한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야마의 레코딩 커스텀 사운드를 들어보고 안내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사이즈를 많이 설명을 드리자면 10, 12, 14, 16에 22 사이즈입니다. 10인치는 10에 7, 그 다음에 12인치는 12에 8, 14인치는 14에 13, 16인치는 16에 15로 깊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베이스는 22에 18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0인치로 하시게 되면 20에 16 사이즈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그 플로탐은 똑같이 14에 13으로 해서 10, 12, 14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쉘이 좀더 얇아졌다는 것과, 그리고 쉘이 얇아진 거에 사운드적인 보강을 위해서 하이텐션 이 러브 그 러브들이 좀더더 무겁게 해서 새롭게 디자인이 됐다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를 추가를 해서 베이스 페달을 세팅을 하고 연주를 했을 때 베이스 헤드의 가운데를 칠수 있도록 그렇게 셋업이 된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레코딩 커스텀은 총 4가지의 재질을 가진 스네어 드럼을 출시를 했습니다.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5.5와 6.5, 그리고 브라스 같은 경우에 13에 6.5, 14에 5.5, 14에 6.5. 총 3가지의 브라스 스네어와 스틸은 14에 5.5, 그 다음에 14에 7 스네어 두 가지를 출시를 했죠. 그리고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우드 스네어를 출시를 했는데요. 현재 쓰고 있는 이 14에 5.5와 옛날 구형의 명기라고 얘기했던 14에 8, 그두 사이즈를 출시를 하게 되었죠.
그럴 것 같아.